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팜포 베테우스 속의 마스카라라는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 거미들은 팜포 마스카라라는 거미의 유체들이고요. 현재 1탈입니다. 1탈 크기입니다. 지금 먹이를 충분히 먹여놔서 배가 빵빵해요. 지금 보시면 한 마리는 숨었는데 배가 빵빵하죠? 지금 제가 따로 구매한 유체 사육통에다가 이렇게 은신처랑 바닥재를 이렇게 간단히 세팅을 해가지고 거미들을 넣어줬습니다. 이 개체는 이제 타란툴라 브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뚜밀 용타님께 입양을 받은 개체입니다. 이벤트로 당첨이 돼서 한 마리는 이벤트로 받았고요. 두 마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입양을 한 그런 개체입니다. 한번 좀 키워보고 싶었던 거미예요. 보면은 지금 한 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 마리라서 좀 작게 보이시는데 한 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화면 축소해서 이 팜포 마스카라 유체는 엉덩이에 이렇게 유체때 트리 모양이 있습니다. 좀 유체때 색깔이 이뻐요. 좀 색이 이쁜 편이고요. 여성 매니아 분들이나 이제 타란툴라를 처음 접하실 때 여성분들이 좀 이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1탈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보통 거미 유체들은 1탈 때 크기가 뭐 1.5cm, 1cm 정도인데 이 팜포 마스카라 유체는 지금 1탈인데도 크기가 2cm 가까이 됩니다. 은신처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준 거고요. 이런 수시로 제가 은신처를 만들어요. 이렇게 거미들 필요할 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편이고요. 자,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털을 털은 겁니다. 털을 털고 좀 털독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키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키우시지 않는 게 좋고요. 좀 괜찮다, 뭐털 알러지에 좀 면역이 있던가, 난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세 마리들이 다 탈피를 해줄 것 같아요. 배가 빵빵하고 도가도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탈피해 줄것 같고요. 자, 이 팜포 마스카라는 일단은 대형종입니다. 다 크면은 최소한 18cm 정도 되고 최대 한 23cm, 4cm까지 자란다고 알고 있고요. 성장 속도가 다른 타란툴라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에요. 일단 먹성도 좋고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키우시기에 부담이 없는 거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거미인데 최근에는 이제 브리더 분들이 활발한 브리딩을 해주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일반 이제 사육자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가격이 낮아졌다고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격이 낮아졌다고 볼품없는 그런 거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 컸을 때는 약간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의 이런 모프로 나뉘긴 하는데 그건 개체 차이예요. 개체 차이고 다 크면은 이제 밝은 또는 어두운
이런 갈색 계열의 색을 지니게 되는 거미가 됩니다. 유채떼와는 또 색깔이 달라요. 이 성체로 돼가면서 이 유채떼 이 트리 모양, 이 밝은 트리 모양의 색깔을 벗어던지고 이제 약간 묵직한 그런 색을 지니게 됩니다. 여름에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이 여름에 좀 판포 마스카라는 좀 사육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여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 판포 마스카라 종은 적정 온도가 한 22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고온에서 사는 타란툴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름 기후처럼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이 마스카라들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습도 측면이라든지 온도 측면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유채라서 좀 습도를 높게 해놨는데요. 좀 아성체부터는 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름철에 이 온도를 낮춰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저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